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말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 1, 2, 3서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관할하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쓴 책이 아닌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사실 초기에 이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결코 행복과 평안이 가득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서신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발견되는 것이 분열과 다툼, 고발과 정죄, 당을 지어서 나뉘어져 있는 것, 이단들의 공격들을 마주하고 있던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물론 이런 어려움들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명백하게 구분되는 이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생명과 사망, 자기 희생과 살인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듭니다. 가인의 미움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는데 왜 가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복음을 가진 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에 보여져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행한 살인은 이후에 언급될 형제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 자신이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은 미움과 증오는 마귀에게 있는 것이며 가인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 대신에 마귀가 가진 미움과 질투가 지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증거이자 표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언급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결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의 미움을 드러냈던 반면에 예수님은 추악하고 가치 없는 피조물을 자기의 형제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스스로 생명을 희생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시기 위함이라고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증오와 살인의 결정적인 본보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랑과 생명의 절대적인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가인의 증오는 살인을 낳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사랑을 알았고 또한 그 사랑을 체험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16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가진 그 사랑이 참이라면 그 진실성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인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말만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님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을 본보기로 보이셨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지 믿는다거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생활 가운데 그 행함으로 그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자신의 형제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연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과 우리 가족, 우리가 있는 영역 가운데 전하며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